서울 바둑의 품격과 서울 부각약품의 4라운드 2경기입니다. 박재현 선수와 장혜령 선수의 대부. 지금 박재현 선수가 서로가 잘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재현 선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뒀는데 이수는 여기 연결과 안에서 지금 여기를 두면서 사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장혜령 선수가 지금 여기 단수를 쳤어요. 묘하게 둡니다. 그럼 이제 중앙 흑돌은 차단이 된 거죠? 차단은 됐죠. 이제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아직 여기도 맛이 나쁘고 해서 훨씬 복잡해지긴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단수는 맞는 건가요? 타이밍이 뭐 그렇게 썩 좋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가도 어차피 백이 지금 중앙 쪽을 먼저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흙이 여기를 밀었어도 백이 어떻게 둬야 할지가 애매했습니다. 백이 사는 게 지금 찝고 여기 마늘모밖에 없는데 그냥 두면 이렇게 둬서 잡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찝어야 되는데 찝을 때 여기를 먼저 치중 갈 수도 있었고 좀 더 중앙을 먼저 괴롭힌 상황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장혜령 선수도 그렇고 뭐 박지현 선수도 그렇고 네. 중앙 쪽이 서로 잘 안 보이죠. 지금 두 선수가 신경 써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박지현 선수는 여기를 공격 들어가는 걸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전체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이 중앙에 흑돌이 못 살아 있어요. 그런데 장혜령 선수는 지금 여기 끊는 게 여기 나가서 재차 끊는 걸 봐서 지금 이 중앙 백돌을 봐서 선수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찝어가는 걸 봐서 살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과정에서 여기 한 집이 선수로 없어지면 여기를 둬서 또 백의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게 있어요. 지금 뭐 한두 군데가 엮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선은 세 점을 이었어요.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요. 제대로 둔다면 흙이 좀 더 부가 있는 전투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둬야 하는 건가요? 흙은? 이쪽일지 이쪽일지 먼저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선수를 하고 네. 이렇게 되고 흙이 여기를 살아버리면요. 지금 나와 끊는 게 선수라면 이게 한 번에 죽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변을 살린 거죠? 지금 실전의 장인영 선수는 하변을 살리고 중앙 쪽에서 4활 승부로 가는 그런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백이 좀 더 어려운 전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를 선수하고 이쪽을 잡으러 가겠다? 이런 말이죠. 이쪽은 좀 확실하게 백이 보강이 됐네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흙이 항상 두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어놓는 게 선수였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흙이 확실히 못합니다. 끊어놓고 중앙을 살면 백이 좀 안 되는 전투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지금 말못 붙이는 수는 좋네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정신없는 그렇게 다음 수를 선택하는 가운데 약간 흙이 좋은 싸움에서 사실 뭐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 싸움에서 장혜령 선수도 멈칫멈칫하면서 지금은 좀 복잡해질 확률이 보입니다. 네, 중앙 싸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장혜령 선수가 여차하면 걸리겠는데요? 꽤 흙이 괜찮았던 싸움인데 지금 여기를 두면요. 치 받아서 다음에 단수 치고 이을 때 뭐 이쪽 한집을 없애거나 하면 흙이 다 잡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흙은 이제 여기를 막고 여기서 잇고 살아야 되는 형태고 이때 백이 중앙 쪽을 공격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꽤 여유가 있는 전투에서 지금은 복잡합니다. 지금 또 묘한 타이밍에 여길 집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선택 진짜 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상전이 아니면 흙이 여기가 잡혔죠? 저수가 통한다면 바둑은 단숨에 역전입니다. 100에게로 넘어오는 네. 거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혜령 선수가 여기를 받아주고 나서 승부로 갔다면 되게 잡으러 올 때 흙이 여기가 선수가 되고 여기 젖혀있는 게 선수가 돼서 여기 끊어가는 걸 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고 찝고 끊어서 여기를 받을 때 이 백돌을 잡으러 가서 중앙 흑돌과 이 백돌 승부로 가는 게 마지막 승부처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다른 변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패가 됩니까? 지금 여기를 두면 흙이 여기를 늘어갑니다. 그럼 여기를 끊는 것과 여기를 잡는 게 맞보기가 돼서 흙은 살았어요. 네. 여기를 두면 붙여서 이 수상전은 흙이 빠르죠. 백은 지금 몇 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전처럼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천지 대패가 났는데 패인가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이 패의 승자가 이 바둑의 승자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장혜령 선수가 이쪽 팻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빠르게 박지현 선수가 손을 탁자를 치면서 봤던 건 이 바꿔치기에 대한 개가인데 여기를 흙이 잡으면 뭐 느낌으로는 흙의 압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받아줘야 하는 팻감인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따내면요. 아직 중앙 사활도 걸려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중앙이 다 잡히잖아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장애인 선수 뭡니까? 네. 당연히 이쪽을 썼어야죠. 이거는 단숨에 갑자기 박지현 선수가 이겼네요. 원래 지금... 흙이 좋은 싸움에서 이제 처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네. 복잡해졌는데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의 바꿔치기를 계산은 좀 정확하게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핵감 사용에 있어서 착각이 나왔는데요. 지금 박지현 선수가 내가 뭐 못 본 사는 수가 있나라는 표정이죠. 저나 박지현 선수가 못 본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게?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와, 지금 바둑이 한순간에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뭐 중앙의 흑돌이 다 잡혔어요. 뭐 더 이상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사활을 노려볼 만한 곳도 없는 거죠? 네, 지금은 그냥 백이 이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여기 이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은 여기를 두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을 두면 이쪽으로 둡니다. 흙이 선수한 집은 나는데 네. 중앙 이외의 다른 곳에서 한 집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약간 허무한 느낌도 나는데요. 네, 지금 뭐 많이 허무하게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제대로 했다면 어땠을지. 아니, 그런데 이거보다는 너무 쉬워서 네. 아직 복잡했던 상황
지금 이렇게 늘고 넘을 때 계속 기대면서 중앙전을 대비하고 있죠.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권주리 선수는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둑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흑도 집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흑의 자세가 뭐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 이쪽도 좀 자충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전장이 되겠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기대기 전법이죠. 우측에 돌에 기대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좌측에 있는 백도를 공격을 갑니다. 백은 어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과감하게 다 받아줬어요. 네. 다 받아내고도 지금 견딜 수 있다라는 권주리 선수. 아쉬워가네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도 빠른 선택이 상대에 대한 시간 공격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흐름을 타면서 공격을 갑니다.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하변에 있는 백돌 안에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를 붙여서 뭔가 나가거나 하는 걸 지금 봐야 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바로 돌을 집으면 저는 항상 이제 강지수 선수가 대국할 때 네. 상대가 두면 바로 돌을 집잖아요. 네. 그럼 제가 강지수 선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딜 둘까 생각하면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제깍제깍 선택이 빠릅니다. 정말 이 판단력 하나는 여자 바둑리그 내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빠른 판단을 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는 수도 많고 해서 그런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좀 멈칫멈칫하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붙이는 수에 대해서 돌을 바로 집었다면 이 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강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서는 생각 시간을 좀 사용하네요. 네. 앞서 오늘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바둑의 품격의 송태곤 감독을 잠깐 만났었는데요. 그때 송태곤 감독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팀이 좀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기간에 송태곤 감독 본인의 시합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팀의 할당된 운을 본인이 다 끌어다 쓴것 같다고 하면서 근데 오늘 송태곤 감독이 용성전 본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드디어 자기가 운을 다 썼기 때문에 아, 오늘은 또. 팀이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재미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이국에서 박지원 선수가 승리했기 때문에요. 이제 나머지 두판 중에 한 판만 이기게 된다면은 올 시즌 첫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서울 부강약품 팀은 뭐쭉 성적이 괜찮았던 그런 팀이긴 한데 이번 2018 시즌에는 좀 팀이 리빌딩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좀 색깔이 변했죠.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선수들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선두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는 에이스 김채영 선수가 있고 잠시 후에 출격을 합니다. 어떤 감독들의 능력치를 이제 비교를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권효진 감독은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다른 감독에 비해서 앞서는 부분은 워낙 중국 소식에 밝고 중국통이기 때문에
가장 핫한 그런 중국 신예 기사나 아니면 잘 나가는 선수를 용병으로 영입하는 데 좀 유리합니다. 이번 1라운드에서도 서울 부강약품 팀에 루미치안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경기 후반 건설을 상대로 승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죠. 그 선수들과 의사소통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항상 중국의 실시간 속보를 알고 있고 그러면서 뭐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선수와도 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중국 통으로서의 장점이 있어서 그런 면이 과연 올해 부강약품이 선택한 루민치안 선수는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용병 선수가 이 타자에서 적응을 하는 데에는 언어라는 장벽을 무시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리고 익숙치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시작하는 이 한국 여자 바둑리그의 특성, 용병 선수들이 어떻게 맞춰가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승부의 분수령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실전에 강지수 선수의 선택은 여기를 꽉 있는 선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막아가기까지 했네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이쪽 부근으로 백이 돌파에 나왔을 때 그 변화인데요. 지금 권지리 선수가 노리고 있는 바는 패를 하는 과정에서 이 패를 이겨낸다면 여기를 끊고 이쪽을 나와 끊는 이런 부분을 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점을 잡으면 30초. 여기를 넘어가면서 흑돌 전체가 안에 가둬지죠.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된다면 이 흙이 잡히면 흙이 망했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쪽 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좀 어려운 변화가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이제 여기 단수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네. 여기 끊었을 때 아까는 흙이 안쪽 수가 너무 없어서 흙이 무리였는데요. 흙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둬서 아까에 비해 여기 두 수를 확보한 이후에 여기를 먹여치고 여기를 끊어서 이 백돌도 지금 다 자충이라서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투가 벌어진다면 30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백도 좀 껄끄러워질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데 지금 여기가 그래도 됩니까? 이걸 찝어서 지금 단수를 미리 쳐놔도 이으면 잡히고요. 여기를 두면 여기 단수 쳤을 때 잊지를 못하고 아슬아슬하지만 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모양이 나왔죠? 30초. 네, 돌파 하나, 가능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으로의 수상전은 여덟. 또 어떻게 될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여기를 두고 아까처럼 진행을 시킬 때 흙 이번에는 여기 두는 변화도 좀 봐야 합니다. 그럼 늘고 여기를 둬서 이렇게 한 집을 내면 이쪽에 있는 백돌과의 수상전이 되거든요. 흙이 선택할 수 있는 변화가 이 변화 말고 다른 변화는 무리로 보여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끊어가겠죠.
네, 끊어왔고 지금 여기서부터 한수한수 선택이 궁금합니다. 다 막힌 상황에서 백이 안쪽에서 두 집을 내기 위해서 뭐 이런 자리를 찝으면 흑이 받을 때 여기를 이기면 살긴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백이 불만이죠. 여기 흑의 철벽이 생겼기 때문에 좌측의 백돌도 크게 공격당하고 상변 침입이나 붙이거나 괴로운 곳만 많이 남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여기서 딱이 장면입니다. 아, 네. 여기서 이쪽으로 돌파해 나가는 초강수 선택. 권지리 선수가 둘수 있을지. 지금은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선택을 해야 할것 같아요. 승부라는 차원에서 보면 30초. 그 선택이 하나, 아니면 둘, 패기 흐름이 좋지 셋,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선택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측과 수상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끊었다는 것은 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단수 쳤을 때 잊질 못하니까요. 지금 이쪽을 통해서 뭔가 집을 확보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안에서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비춰집니다. 아직까지는 나와 끊는 게 있긴 하지만 여기를 두는 흐름이라면 왠지 안에서 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풀이가 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권지리 선수가 지금 여기 나와 끊는 수를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 변화였다면 정말 엄청난 수상전으로 여기서 승부가 날 뻔했는데요. 네. 하나씩 메워 들어갔을 때 지금 백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 근데 이런 데를 먼저 붙이면 좀 껄끄러운 면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빨라도 한수 빠른 수상전이라서 아주 떨리네요. 여기 흙이 붙이는 수가 있다면 흙이 한수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엄청난 결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었고, 백이 지금 여기 끊은 수로 이런 데 하나 젖혀놔도 흑이 여기를 바로 메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뭐 그런 게좀 연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한수 차이로 승부가 나는 엄청난 전투가 돌입될 수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흙은 하변을 한번 받아둬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하변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는 여기를 두고 한집 내면서 백의 수를 상당히 줄이고 수상전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급소인데 계속 여기를 따내서 잡으러 가기에는 여기를 밀고 끊었을 때 흑의 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뭐 이쪽이라던가 이렇게 지켜야 될것 같고요. 백은 여전히 여기를 받지 않으면 흑이 따내는 순간에 여기 한집 내는 게 있다고 해도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가 돼서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지수 선수가 좋습니다. 네. 아직도 좌중앙 쪽 백은 좀더 시달릴 기미가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강재수 선수의 생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과 서울 북강약품의 4라운드 2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1국 장고대국과 3국 석기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